반갑습니다. 꾸기십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세계적인 컴퓨터 제조 기업이죠. HP의 비즈니스 라인업 엘리트북 845G7입니다. 노트북 구매하실 때 액정 필름이나 키스킨 많이들 구매하시죠? 이거 구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키스킨은 열 배출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논글레어 액정은 액정 보호 필름이 잘 붙질 않아요. 그래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품 박스는 종이로 되어 있고 로고는 구형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비즈니스 제품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가격대를 생각하면 제품 포장이 조금 많이 아쉬운 편이에요. 기본 충전기를 제공해주긴 하는데 PD 타입이 아닙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PD 충전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쓰셔도 되고 추가로 구매하실 분들은 가벼운 PD 충전기를 구매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프리소스임에도 마우스를 줍니다. 야, 삼성이랑 다르죠? 마감을 보기 전까지는 아, 외관은 참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질감도 좋았습니다. 바디는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께는 조금 두꺼운 편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포인트 스틱이 아, 이 레노버의 빨콩 생각하시면 조금 실망 많이 하실 거예요. 우측에는 충전 포트와 HDMI 포트 그리고 USB-C 타입 두 포트가 제공됩니다. QC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제품 라인업입니다. 아, 저도 좌측이 휜 제품을 받았어요. 좌측은 켄싱턴 락홀 USB-A 타입 2개와 이어폰 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널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논글레어 제품을 하는데 아, 진짜 찍기 너무 편했어요. 예, 비치는 것도 좀 신경쓰고 해야 되는데 리뷰어들이 괜히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깔끔한데 튼튼한 느낌을 원했고 1.4kg 이하의 그래픽보단 CPU의 성능이 중요하다는 지인의 의견에 따라 AMD 제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을 취미 수준으로 작업하는데 롤 정도가 최고 사양 게임이기 때문에 엘리트북 르누아르 시리즈를 선택했고 기본이 8기가인 모델이기 때문에 싱글 채널과 듀얼 채널의 내장 그래픽 성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사용하는 지인의 특성상 오래 사용하려면 16기가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라이버는 크기가 맞는 십자 드라이버를 준비해주면 되는데 규격으로는 필립스 P1 스크류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총 5곳의 나사를 풀어주세요. 플라스틱 카드 같은 걸로 빈틈을 찾아서 자신있게 찔러주시면 되는데 또 내부에 걸쇠가 부러지면 안되니까 적당한 힘으로 좀 찔러주셔야 됩니다. 하판은 굉장히 좀 두꺼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온과는 다르게 툭툭 쳐도 팔랑거리는 소리는 절대 나지 않았고 플라스틱으로 잘 보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분리해줍니다. 이 부분이 포트가 쉽게 손상이 되는 부분이라서 좀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해서 빼주셔야 됩니다. 메모리 방열판을 제거합니다. 이거는 무 뽑듯이 수직으로 뽑아주시면 되는데 빼기 전에 끼워져 있는 클립 모양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빼시면 좀 편할 거예요. 저는 처음에 클립 모양을 안 봤다가 어떻게 끼워야 될지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램은 완전 평평하게 꼽는 게 아니고 45도 정도로 밀어 넣은 상태에서 수직으로 결착을 시켜주는 겁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원선 연결하는 거 잊지 마세요. 먼저 CPU 스트레스 테스트인 시네벤치 R23을 구동해봤습니다. 확실히 싱글코어 성능이 떨어지는 르누아르답게 1200점을 넘지는 못했어요. 15W로 제한이 걸려있는 완전 저전력에 1130G7보다 못한 싱글코어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멀티코어 성능에서 깡패인 AMD답게 거의 80%에서 100%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멀티코어를 많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인텔이 좀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을 거고 일상 영역에서는 오히려 인텔이 조금 더 빠릿하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다음은 다이렉트 11 테스트인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확실히 초록색인 피직스, CPU 성능 쪽은 AMD가 훨씬 우월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래픽스라고 되어 있는 파란 색깔 제일 왼쪽에 있는 바가 인텔 대비해서 반 포막이 나는 경향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내장 그래픽은 AMD 쪽에서 베가 그래픽스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그래픽이 출시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최근에 나온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스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지만 이 정도 성능 차이가 나게 되면은 내장 그래픽으로 게임을 하는 부분에서도 인텔이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8기가와 16기가의 성능 차이가 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데요. 8기가의 싱글 채널일 때는 2251점을 기록하고 있는 그래픽스 점수가 16기가 듀얼로 했을 때는 3533점, 갑자기 거의 1.5배 넘게 성능 향상이 일어났죠.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르누아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듀얼 채널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렉트 12 테스트인 타임스파입니다. 바로 직전에 테스트한 파이어 스트라이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향을 보여줍니다. 8기가와 16기가 간의 성능 격차는 타임스파이에서 조금 더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테스트입니다. 배터리는 1080p 유튜브 영상을 최고 성능 모드에서 밝기를 최대로 올린 상태로 볼륨은 끄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845G7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0% 정도를 사용했고 내장 배터리 용량 자체가 작은데 생각보다 배터리 타임을 길게 뽑아준 점은 고무적이었습니다. AMD는 낮음에 렌더링 100%를 했고 인텔은 중간에 렌더링 100%를 했습니다. 이게 AMD는 중간에 렌더링 100%를 하니까 너무 성능이 낮게 나와서 부득이하게 성능에 차등을 좀 뒀습니다. 8기가 싱글 채널로 구동을 한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30프레임을 넘기기가 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임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이번엔 16기가 듀얼 채널입니다. 아까 8기가 대비해서는 훨씬 낮지만 한타 상황에서 프레임 드랍이 좀 상당한 편이에요.
이건 이전에 테스트했던 플렉스2 13인치 모델인데요. 확실히 AMD 모델보다는 중오빔에도 60프레임에 거의 가깝게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MD에서 베가 그래픽스를 빨리 개선을 하든지 세대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종합해서 보면은 확실히 845 G7 쪽이 인텔 모델들보다 좀 열세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845 G7의 듀얼 채널일 때 영 게임을 못하겠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롤 정도를 돌리시는 분들은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 모델에서 좀 특이했던 게 AMD 하면 저발열일 거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접근을 했는데 최대 103도를 바로 찍어버리더라고요. 지속 온도도 86도 정도 되고 전력은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발열이 생각보다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팬 소음은 윈도우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42dB이 나왔고 다른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는 38dB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코덱 문제는 플렉스2 리뷰에서도 언급을 한 부분인데 2021년에 기상이변과 같이 환경오염 문제가 피부로 많이 체감되고 있죠.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 업체들이 비슷한 화질의 적은 용량을 지원하는 AV1 코덱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MD는 세자넷조차 베가 그래픽스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작에서는 코덱 지원을 좀 대폭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21년 7월 기준으로 60만원 후반 70만원대면은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괜찮고 키감 정말 좋습니다. 터치패드 클릭감 고급스럽고요. 논글레어 액정 반사 없어서 정말 편했습니다. 거기에 팬 소음도 조용하고 타건음도 조용합니다. LTE가 개조도 되고 HDMI 포트도 비즈니스 랩탑답게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루시엔이랑 세잔의 평가가 조금 별로죠. 이런 시기에 르누아르는 구형 아니야 하고 외면할 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르누아르와 HP 바이오스의 조합 때문에 진짜 부팅이 너무 느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온 틀어짐 외에도 액정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힌지가 덜컹거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이 QC를 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HP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수려한 디자인에 정숙한 팬 소음, 뛰어난 키보드, 분해 용이성과 스피커의 위치는 굉장히 이 제품의 세일즈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안 되는 마감, 느린 부팅, 멀티코어 점수만 뛰어나다는 점은 이 제품을 살 때 과연 100만원 이상을 줘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띄우게 합니다. QC 문제가 있어도 기본 뼈대 자체는 고급스럽습니다. 70만원대라면 추천합니다. 이상 꾸기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